안녕하세요, 계란빵입니다. 커피 많이 드시죠? 저도 커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집에서 보통 커피를 내려먹거나 아니면은 그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를 많이 먹는데요. 밖에서 사 먹는 것도 자주 사 먹지만 가장 돈이 아까울 때가 지방 여행을 가서 매번 커피를 사 먹는 게 너무 돈이 아까워요.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펜션이나 이런 숙박업에서도 좀 맛있는 커피를 먹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조금 불편하죠. 커피가 일반적으로 내려먹는 커피를 먹다가 믹스커피나 이런 시중에 파는 커피를 먹다 보면은 향과 맛이 좀 많이 달라서 아, 네스프레소 캡슐을 어떻게 야외에서 이용할 수 없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미니프레소라는 제품이 있어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연찮게 검색을 하다가 요번에 구매를 한번 하게 됐는데 야외에서도 네스프레소 캡슐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좀 휴대용으로 나왔더라고요. 뭐 두 가지더라고요. 일단은 네스프레소 왕 캡슐, 그다음에 다른 캡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미니 탱크 같은 경우는 현재 사은품으로 받은 거라서 제외를 하고 구성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. 휴대용 파우치와 미니프레소 기기. 아주 간단해요. 이런 식으로 밖에서 컵을 열어서 캡슐을 집어넣은 다음에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밖에서 네스프레소 캡슐을 내려먹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. 한번 열어볼까요?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도 밖에서 좀 많이 사용해 볼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뭐 큰맘 먹고 하나를 좀 구입을 했습니다. 디자인은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뚜껑을 무게를 열면은 요거는 컵, 그 다음에 여기로 분리해 볼까요? 요걸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네스프레소 캡슐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는 추출기처럼 이제 다 사용한 캡슐이 나오는 데입니다. 그 다음에 하단을 또 분리를 하면은 하단에는 이런 식으로 컵 받침 같은 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브러쉬도 들어있어 가지고 브러쉬로 뭐 다 사용한 다음에 이런 데 이렇게 닦아주거나 청소 용도로 좀 사용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닫아보죠. 그리고 커피를 좀 내려 먹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압력을 이용해서 커피를 내리다 보니까 지금 이 휴대용 미니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수동입니다. 지금 요거를 스위치로 살짝 돌려볼까요? 이렇게 펌핑을 할 수 있게끔 요거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. 그 캡슐을 집어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에 컵에다 넣고 이런 식으로 펌핑을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를 좀 내려 먹는 방식이에요. 뭐 힘은 좀 들겠죠. 아무래도 힘은 들지만 야외에서 또 캡슐 커피를 좀 더 쉽게 내려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. 뭐 이거 휴대용 미니프레소 이유 하나만으로 구입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뭐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전용 파우치인데요. 아무래도 휴대성을 강조한 제품이다 보니까 전용 파우치 같은 거 하나 있어야지 갖고 다니기가 좀 편하죠. 일반적인 면도기 파우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펌핑 스위치까지 있는 부분은 디자인 돼서 고려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걸 한번 다시 장착을 해볼까요? 이거 장착할 때는 살짝 눌러서 이렇게 돌려서 캡슐을 뚜껑을 이렇게 닫고 그 다음에 이건 잠깐 빼놓을게요. 뚜껑을 이렇게 닫아서 위로 모양을 맞게 맞춰 이렇게 닫으면 딱 닫아집니다. 이렇게 면도기 같죠? 갖고 다니기도 편해요. 이 정도면은 충분히 야외에서 커피를 좀 내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직접 커피 내리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집에서 제가 즐겨 먹는 네스프레소 캡슐입니다. 캡슐을 두 개 여기 꺼내놨고요. 이제 커피를 내리는 방법은 일단 위에 뚜껑을 분리를 해줍니다. 분리를 했죠. 그 다음에 이제 캡슐 뚜껑을 돌려서 캡슐 뚜껑도 분리를 해야 돼요. 분리를 한 상태 이제 여기다가 캡슐을 하나 집어넣어야 돼요. 이렇게 캡슐 하나 넣어볼게요. 모양은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 딱 여기 이렇게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 그만 모양을 잡아가지고
거의 맥스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캡슐을 닫아줍니다. 꽉 조여줘야지 물이 흐르지가 않아요. 자, 꽉 조였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걸 레버를 살짝 돌리면 이렇게 딱 튀어나오죠.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위에다 컵에다가 놓고서 펌핑을 해갖고 커피를 좀 따라 먹게 하는 방식이에요. 자, 이 상태에서 한번 눌러볼게요. 이게 뜨거운 물을 압력에 의해서 물이 나오는 방식이 돼갖고 이제 뭔가 터지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. 꽉 조여져갖고 소리가 들리죠? 자, 이제 커피 떨어집니다. 아, 이게 영상을 찍으려면 이렇게 찍으려고 보니까 그냥 힘드는 게 조금 어려워요. 조금 자세를 한번 바꿔볼게요. 야외에서 이렇게 커피를 먹을 수 있다는 거, 캡슐 커피 먹을 수 있다는 게 좀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. 여기다가 뭐 연하게 타 드시는 분들은 뜨거운 물을 좀 더 부어서 드셔도 되고,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 보이긴 하는데 제대로 자세 잡고 힘을 줘 갖고 펌핑하면은 어렵지 않게 커피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야외에서 좀 자주 먹을 것 같습니다. 뭐 신기한 제품이 있었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, 뭐 이거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뭐 먹는 거지,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그냥 아 이런 제품도 있구나 이 정도 호기심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